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우리 파이널 시리즈 OT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이널 문버터깡 작년에 비해서 좀 빨리 좀 열어달라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이미 개강해서 촬영을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 이제 그 파이널집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널집 1부와 2부로 나눠서 구성을 했거든요. 자, 1부는 EBS 수특수 안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작품들을 최종 정리한다는 어떤 생각으로 수능 직전에 여러분이 이제 꼭 필요한 강의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는 평권의 시선으로 보는 EBS 독서고, 최근 평권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EBS 연계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EBS 독서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1부에 대해서 좀더 얘기한다면, 수특수한 전 작품은 정리하는데, 당연히 완급 조절을 하겠죠. 그죠? 좀 쉬운 작품, 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작품은 빠르게 넘어갈 거야. 좀 어려운 작품,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좀더 집중적으로 이제 보겠죠. 작품별로 이제 수능 날 어디 주목해야 되는지 출제 포인트를 정리할 거고, OX 문제까지 제공을 할 겁니다. 자, 일단 특히 시문학, 현대시랑 고전시간은 여러분이 이제 파이널인데 뭔지 뭐 필기 하겠니? 그냥 싹다 그래서 과외식 해설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필기할 것 없이 그냥 보면 돼. 강의를 듣고 필요한 데 그냥 밑줄 정도 거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놨거든요. 이 고전시가 지문이 있고 현대시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때 과외식으로 쭉 해설이 있으니까 아, 해설만 읽어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이제 듣는 효과가 있게끔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체크만 하게끔 이제 그 교재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교재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체크만 하면서 가니까 빠르게 시가 문학,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3문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작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본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아닌 이 추가 장면, 추가 장면을 통해서 이제 좀이 작품에 대해서 깊은 좀 이해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인데, 독서가 참 이제 그 겨륵 같아요. 이 독서 연계가 확실히 되긴 하는데,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이 개념, EBS 나온 개념을 살짝 가져와서 완전 새롭게 지문을 구성하거든요. 안 하자니 조금 찝찝하고, 하자니 뭐 대단하게 할 것도 없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EBS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기출에 연계되는 어떤 그 소재들이 있거든요. 기출과 기출에 있는 것 중에서 EBS에 연계되는 것을 뽑아서 좀 한번 정리해볼까? 아니면 이 기출은 한번 나왔던 것은 한번 나왔던 애들은 비문학 다시 안 나오잖아. 그래서 기출이 아니라 리트. 리트에도 EBS 소재와 연계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리트를 가져와서 수업을 해볼까라고 고민했는데 리트는 최근 트렌드와 아예 안 맞아. 길이 자체가 워낙 길거든요. 최근에는 지문의 길이가 확 줄었어. 대신 선지에서 이제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워낙 길고 지문의 난이도가 지금이랑 확연하게 달라. 수능 직전에 리트를 보는 것은 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는 방향 자체가 기출에 있는 리트에 있는 EBS 소재를 찾아서 그래서 엮는 거잖아. 이거 말고 아예 EBS에서 이 소재는 좀 출제할 만한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예 새롭게 지문과 문제를 제작하자라고 해서 아예 신규 문항을 제작했습니다. 그 형식은 특히 6평과 전년 수능 그죠? 확 짧아진 어떤 그런 형식에 딱 맞춰서 지금 평가원에 출제하고 있는 그 패턴에 맞춰가지고 수능 형식으로 형식을 맞춰서 제작해서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만들어 왔고. 이 문제를 풀면서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소재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도 딱 EBS에 있는 소재와 관계된 연계 이 문제를 통해서 수능 날 직전에 시험장에서 비문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최종 점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상당히 좀 빡세게 좀 준비를 많이 했고 이 여러분에게 파이널 전에 할수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게끔 강의와 교재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파이널 시리즈 업로드랑 완강 일정을 간단히 안내한다면, 파이널 문법특강 이미 업로드 되어 있죠. 얘는 이제 8월 중, 8월 이제 그 마지막 전에 아마 완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올 파이너지, 개강하고 나서 계속 이제 그 찍어갈 거야. 그리고 얘는 언제? 9월 말이나? 이제? 말 10월 초 아마 10월 초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저한테 파이널 모의고사는 얘는 9평까지
반영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강하지 않고 9평 직후에 개강을 해서 테라 아마 얘 찍고 나서 바로 강이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얘도 10월 초중순, 10월 초중순 완강을 하겠죠, 그죠? 얘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완강, 개강, 완강. 자, 이런 정도로 이제 파이널 시리즈를 잡아 놓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많은 것을 여러분이 얻어가서 수능 날 정말 웃으면서 구호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